자, 안녕하세요. 런커 팜스스텝 쇼워지깅 클럽 매니저 양선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 쇼워지깅, 그러니까 쇼워지깅 중에 가장 낮은 스펙의 쇼워지깅을 이용한 낚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작은 메탈 가지고 라이트한 낚싯대를 가지고 연안에서 쉽게,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쇼워지깅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상어종은 고질맹이랑 제빵어인데, 이 고질맹이 확률은 높은데 제빵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쇼워지깅이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라이트 쇼워지깅보다 하나 아랫단계입니다. 이게 낚싯대를 보시면은 7.7피트 라이트대랑 릴도 2000번대고 메탈지그도 10g대 메탈지그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재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볼락로드 조금 강한 스펙에 하는 메탈지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슈퍼라이트 쇼워지깅이라기도 하고 마이크로 쇼워지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거라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걸 조금만 더 알려지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애기들까지 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잠깐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은 크게 없는데, 자, 우선 반응을 이끌어낼 때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액션은 원피치로 가시되 짧게 트위칭이나 그냥 리트리브 적절히 섞어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원피치 위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전 더 원피치 위주로 가겠습니다. 물대상으로도 완벽하고, 자, 베이트도 조금씩 보입니다. 수심이 이쪽이 좀 더 나옵니다. 저쪽보다 내향이 때문에 파이팅 할 때 부담이 없어서 드랙은 최대한 풀어주고 하십시오. 그래도 큰 고기 걸렸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랙은 최대한 풀어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컬러를 체인지 중입니다. 메탈 컬러를. 은색 계열로 바꾸겠습니다. 은색 계열로 10g. 은색 계열로, 자, 은색 요 계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시원하진 않은데, 자, 이제 한 마리만. 흡사를 얇게 쓰기 때문에 이 메탈 비거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여기 조금 얕네.
자, 밑에 진. 오, 꽃게. 조금 깊은 쪽으로. 딱 한 마리. 한 마리면 그림 나오는데 이거. 히트 히트. 아, 이거 바닷고기 같은데?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바닷고기. 바글거렸다, 씨. 바닷고기 같은데 힘을 조금 씁니다. 문 쪽에 조금 올라오는 턱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시원하게 바이트 와줬습니다. 오, 뭐야, 쏜맹이다, 쏜맹이. 오. 자, 쏜맹이, 쏜맹이. 이쁜 사이즈 하나 올라온. 어이, 고기가 차갑지 않은 게 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쁜 사이즈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게 메탈이 조금 장점이 다양하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은색 컬러를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딱 한 마리 이렇게 떠가지고. 어우, 좋고 좋고. 방생 방생. 어휴, 빠졌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첫 고기, 첫 고기. 아, 기간이 쓰고? 아, 메탈 하나만 빌려. 여기 있나? 기다려. 자, 메탈 떼고. 메탈 지금, 메탈, 아니, 저 지금이노우 같은 형태. 이제 메탈로. 한 수, 딱. 이쁩니다. 이거 또 물 것 같거든, 한 번 또 던지면. 자, 이건 놔주고. 자, 이거는 이제 메탈마루가 만능이라는 거. 우. 자, 지금 느린 폴링에 반응이 좋습니다. 니신 정도가 아니, 이거. 물보다 많은 거다. 와, 반응하는 거 봐라, 씨. 오. 오. 장난 아니. 좀 멀리서 끌어오니까 문다. 오. 자, 저 친구도 잡습니다. 아, 아, 랜드 천천히. 좋고. 올려. 아, 빠졌어. 히터, 오케이.
한 마리 떠나옵니다. 아, 똑같은 패턴에 한 마리 묵니다. 좋고 좋고. 메탈로 써도 모르겠다 이거. 오케이. 어. 히트. 어, 빠졌다. 오케이, 히트. 야. 아, 이거 작다. 에이. 오케이. 야, 한번 찍어주라. 메탈. 자, 이번에는 7g 메탈에 또 이렇게 이쁜 놈 하나 옵니다. 아, 이거 좋고. 자, 아, 릴리즈. 야, 느린 적킹이요. 100방이에요. 어, 100%, 100%. 자, 한 번 더. 조금 슬로우한 듯한 적킹에 반응이 좋습니다. 활성도가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계속 반응을 이끌어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린 적킹. 반응이 계속 오는데. 조금 포를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은 계속 반응 온다 지금. 히트. 어, 빠졌다 빠졌다. 포를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어, 완전 폴링. 히트, 오케이. 아, 패턴 찾았습니다. 오, 빠졌다. 오. 정확합니다, 지금. 오, 떨어지자마자 무는데? 오. 많이 올라왔어, 지금, 활성도. 지금 폴링에 반응이 좋습니다. 오, 계속 노는데? 히트. 와, 빠졌다. 오케이, 히트. 오, 좋고. 오, 힘 좋고. 으쌰. 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오늘 마이크로하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요걸로. 비록 대상어인 제빵은 안 나왔지만은, 일단은 재밌게 즐겼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이게, 시즌 때 계속 제빵어 타겟으로, 부시리보단 제빵어가 확률이 높아서, 제빵어 타겟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한 낚시는 계속 보여드리고, 이렇게 지금 시즌부터 시작되는 고질맹이부터,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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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흑뱅이 또 한 마리 오고 있어. 아, 카메라 끈 사이 또 한 수 나오고. 피트 또 왔다. 이거 흑뱅이 같은 애 또. 족족선생님. 아, 내부. 나도 방생.